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 현이수현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에피소드 2 원시림 허반시 커커크 조합을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자, 많이 봐주세요. 자, 일단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를 사용합니다. 펫 이번에 새로 나온 펫, 이거 쿠키랑 같이 나온 새로 나온 펫 허브티 팟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반딧불이가 더 훨씬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일단 반딧불이와 허브맛 쿠키의 같은 조합 보너스는 새싹 젤리 점수 추가. 그 다음 또 허브맛 쿠키랑 허브티 팟이랑 그것도 새싹 젤리 점수 추가인데, 반딧불이랑 그 다음 이 허브맛 쿠키 이 두 개가 새싹 젤리 점수 추가가 조금 더 적어요. 하지만 반딧불이는 체력을 채워준다는 점, 그 다음 광속 질주도 있어서 유난히 한 대도 안 받고 계속 플레이하면 2초 대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뭐 초대박 구간은 여러분들 다들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한 대도 안 박으면 2초 대박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조합으로 한번 퍼펙트를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몇 점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인 소식, 자, 허반시 이 조합은요 일단 빌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판을 해봤는데요, 빌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다행이죠. 키위맛 쿠키 같은 경우에는 연료 그 개수를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빌드런이 됐잖아요. 이 쿠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빌드런은 없고 그냥 운인 것 같아요. 운 좀 여러 판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오는 판, 그게 자신의 기록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 보시고 제가 뭐 물론 지금 퍼펙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영상 보시고, 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생방송도 많이 좀 찾아와주세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형님들 생방송도 많이 많이 눌러와주세요. 자, 일단 뭐 이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설명 안해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비젤리 있잖아요. 비젤리를 먹으면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그리고 저 빗물 게이지가 모여가지고 해젤리를 생성하거든요. 이렇게 해젤리를 먹으면 저렇게 일반 젤리가 새싹 젤리 저렇게 네잎클로버처럼 바뀌는데, 저게 점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반딧불이 타이밍이랑 저 해젤리 타이밍이랑 지옥에서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잖아요. 점수가 순식간에 몇천만 점씩 오릅니다. 이따가 제가 지옥에서 꼭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답글 이제부터 일일이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거 댓글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일단 쭉쭉 달려볼게요. 지옥까지. 뭐 지옥 전까지는 다들 무난하게 여러분들 퍼펙트 하실 거라고 믿고요. 보통 지옥 진입 점수가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그러면 엄청 잘 나온 거고요. 1억 6천에서 1억 7천, 그 정도는 한 보통 1억 8천에서 1억 9천이면 점수 잘 나온 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지옥 진입 점수가 얼마 안 나왔다, 1억 6천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상관없어요. 그냥 달리세요. 진짜 시작은 지옥부터예요. 그냥 달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오늘 방송 장비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영상은 조금 끊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 쭉쭉 달려서 어느새 파인애플 숲까지 왔어요. 벌써 여러분들 파인애플 숲까지 왔어요.
오른쪽 점프키의 유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저도 점프키는 왼쪽이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저도 처음에 왼쪽을 이용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깊은 산속에라고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제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도 BJ인데 옛날에는 저보다 훨씬 잘나가는 BJ였죠. 그 친구가 오른쪽 점프키를 쓰는 거야. 그 당시 신수연, 현희수연이는 진짜 못하는 거의 찌끄레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산속에 그 친구는 게임을 엄청나게 잘했죠. 그 당시 한 2013년 겨울이니까 2014년 1월 2013년 겨울,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오른쪽 점프를 쓰는 거예요. 와, 너는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지. 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점프키를 바꿨대요. 점프키를 자신은 바꿨대요. 왜냐면 점프 쓸 일이 더 많잖아, 쿠키런은 슬라이드보다. 왜냐면 사람들은 오른쪽 손잡이, 오른손잡이를 많이 쓰니까, 아, 이거는 일리가 있다 하고 제가 그날부터 키를 바로 바꿔서 연습했죠. 한 이틀 연습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훨씬 오른쪽 점프가 훨씬 더 편해요. 저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저처럼 바꾸실 분들은 한번 점프키 한번 바꿔보세요. 아, 어느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새 지옥 다가가네요. 한 지옥 진입 점수 이 정도면 한 1억 8천 이상 나올 것 같네요. 1억 8천 이상이면 잘 나온 편인데, 어우, 고맙지. 자, 우리 그리고 우리 미성년자분들, 혹시 크리스탈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가 안 되시는 분들, 오른쪽 상단에 기프트 목감 많이 이용해 주세요. 기프트 목감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러분들 미성년자분들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무통장 입금 등등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프트 목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추천인 현희수연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왼쪽 하단에 여러분들 투디스크, 파일캐스트,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혹은 그 새벽에 그 약간 아니다, 뭐 보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무료 쿠폰 투디스크 무료 쿠폰 1570, 파일캐스트 무료 쿠폰 5511-5511. 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거 쿠폰 번호 입력하면 10만 포인트 공짜로 증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새 지금 지옥 왔는데, 지옥 진입 점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 1억 8천 얼마였지? 어쨌든 장난 아니었고요.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부터. 아, 나도 유튜브 막 자막 같은 거 혼자 막 넣고 싶은데, 제가 컴맹이에요, 여러분들. 방송하는 방법 이런 거밖에 몰라서, 유튜브 자막 같은 거 저 막 재밌게 쓰고 싶거든요? 자막 같은 거? 자막을 못 써요, 제가. 유튜브 관리하실 분들 없나,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막 같은 거 잘하고. 그럼 더 꿀잼일 것 같은데, 유튜브가. 그쵸? 아,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일단 현재까지 한 대도 안 박았고요. 아, 이렇게 말하면서 쿠키런 하는 거 정말 어렵네요. 화면이 요즘 자주 깜빡거리네, 이렇게. 아, 요즘 방송 장비가 너무 안 좋아서. 아휴, 돈 모아서 방송 장비나 구입해야지, 또. 자, 일단 이 초대박 저는 안전하게 먹었고, 자, 집중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구간 어려워요. 차! 좋아요. 이렇게 젤리 많은 구간에서 새싹 젤리가 저렇게 터져주면 좋은데, 이게 완전 운빨이에요, 여러분들. 젤리가 많은 구간에서 새싹 젤리로 변하면 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위험했어. 반딧불이 먹어주고. 좋아요. 침착했어. 자, 무난히 여러분들 이어달리기까지 사용하면 2초 대박을 아마 퍼펙트하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여기 겹치잖아요. 점수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순식간에 한 천만 점 오른 것 같은데? 자, 이 구간. 이 구간 여러분들 점수 주목해주세요. 오르는 거. 한 천만 점 오르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겹치기만 한다면. 자, 좋아. 묘정!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 다음 또 이어달리기는 여러분들 시나몬이 좋아요. 왜 시나몬이 왜 좋냐면, 시나몬 점수 그 카드젤리가 폭발적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홍고추나 웨어울프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장애물 파괴 점수 3만점 5만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끼나 마나예요. 어차피 시나몬을 해도 2초 대박을 갈 수 있어요. 시나몬 그 다음 고유 효과가 있잖아요. 그 부활 한 번. 어차피 시나몬으로도 초대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달은 시나몬이 최고예요. 멋모르고 여러분들 웨어울프나 홍고추 뭐 불꽃정령 점수도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끼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어달리기는 그 시나몬. 그 다음 또 오렌지 맛 쿠키도 저도 가능성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오렌지 맛 쿠키는 그 광속실주를 먹으면 막 젤리를 던지잖아요. 네, 오렌지 맛 쿠키보다도 제가 실험해본 결과 이렇게 시나몬이 점수가 좀 더 잘 나와요. 자, 어느새 순점 여러분들 선달로 4억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가자. 자, 여기 점수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자, 순식간에 1500만점 거의 2000만점 올랐죠. 여기서 반딧불이 하나만 더, 하나만! 아싸! 가자! 자, 자, 선달, 이거 꽤 점수 잘 나왔는데요? 선달 4억 4천! 오케이, 가자! 이어달리기 쭉! 좋아, 좋아. 자, 시나몬도 이렇게 겹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점수 여러분들 쓸어 담아요. 점수를 거의 이것도 천만 점 올랐죠. 요즘 쿠키론 점수를 막 쓸어 담습니다 아주 그냥. 자, 한 바퀴네요. 이제 한 바퀴 퍼펙트로 돌았는데 지금 순점 4억 6300, 이 정도면 점수 지금 7억이거든요 7억 돌파했어요. 한 바퀴 돌았고 앞에 그 다음 초대박 물약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퍼펙트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제발 한 대도 박지 말자. 특전사 떴고요. 여기 점수 어마어마합니다. 치어리더 좋아요. 반딧불이까지. 자, 지금 순점 이 정도면 거의 점수 지금 7억 5천 돌파했어요. 지금 시나몬 부활 한번 있고 앞에 초대박 물약 두 개 있고. 자, 몇 점까지 갈지 과연. 긴장되네요. 손에 땀 좀 닦고 브금 바꿉니다. 가자.
자, 순점 지금 5억 1000만 점. 자, 제발 이 초대박! 나이스! 요정! 집중할게요. 요정 깨지면 안 돼. 마치 내 아이, 내 자식을 다루듯. 요정 깨지면 절대 안 된다. 자, 여기 점수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순점 5억 3천이에요. 5억 3천. 지금 8억 돌파했습니다, 점수. 가자. 부활 한번 남았어요, 그리고. 쭉쭉 가자, 퍼펙트로. 깔끔하게 퍼펙트 갑시다. 순점 5억 4천 돌파. 세레나데 좋아. 반딧불이까지. 와, 자, 지금 좋아요. 부활 한 번 더 있어요. 아유, 고인학살을 해야 되나? 아유, 요정 깨졌다. 자, 일단 고인학살 안 하고 그냥 가볼게요. 아유, 고인학살 해야 되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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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 8억 8,200만 점. 아, 반딧불이 한 개만 더 먹었으면 한 8억 9천은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좀 아쉽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8억 8,200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까워. 반딧불이 하나만 더 먹었으면 점수 조금 더 나왔지 않았을까? 자, 추천 고맙습니다, 다들. 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